슈퍼마리오는 마리오 브라더스가 아닌 동키콩으로 먼저 데뷔했었습니다. 동키콩은 원래 뽀빠이를 주제로 제작되고 있었으나 저작권 협의가 실패하는 바람에 급하게 킹콩을 모티브로 한 동키콩이 등장했죠. 기존 주인공 뽀빠이를 급하게 대처한 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마리오입니다. 지금은 디자인이 많이 달라졌지만 초기 모습은 뽀빠이를 많이 모티브했음을 알 수 있죠. 블루토에게 올리브가 납치되어 뽀빠이가 구하러 간다는 소재는 역사적인 게임 슈퍼마리오 브라더스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동키콩에 등장했던 마리오는 처음엔 이름이 점프맨이었습니다. 후속작인 동키콩 주니어에서 처음으로 마리오란 이름이 등장했는데 이 작품에선 놀랍게도 마리오가 악당으로 등장합니다. 마리오라 이름이 생기게 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당시 닌텐도 미국 지사 건물주의 이름이 마리오였고 그는 임대료를 받기 위해 닌텐도 사무실로 들어와 난동을 부리게 됩니다. 이를 본 직원들이 당시 악당이던 점프맨의 이름을 마리오로 붙인 것이죠. 이 건물주 마리오는 이탈리아계 미국인이기도 했는데 그의 영향을 받아 게임 속 마리오는 이탈리아계 미국인이 되었고 애니메이션과 영화에서도 같은 설정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실제 마리오가 본인이 되면서 게임 속 마리오 출신은 현재 불명으로 바뀌었습니다. 마리오의 트레이드마크들은 당시 게임 하드웨어 그래픽 제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탄생한 것입니다. 머리카락을 표현하기 힘들어 모자를 씌웠고 입을 그리기 힘들어 코수염으로 대처했으며 플레이어가 가고 있는 방향을 명확히 알 수 있게 코를 과장되게 크게 그린 것이죠. 슈퍼마리오의 아버지 미야모토 시게루의 말에 따르면 마리오는 미남이며 20대 초반의 젊은 캐릭터라고 합니다. 수염과 뚱뚱한 체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중년으로 알고 있죠. 마리오의 첫 여자친구는 폴린입니다. 동키콩에게 납치되었던 이 여자인데요. 후속작에 마리오가 악당이 되면서 소리소문 없이 사라졌는데 32년이 지나 슈퍼마리오 오디세이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피치 공주는 비디오 게임 속 가장 많이 등장한 여성 캐릭터라는 대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쿠파에게 납치당한 횟수만 두 자릿수나 되는데요. 납치를 너무 자주 당하다 보니 버섯 왕국의 시민들은 혼란스러워하지도 않고 마리오가 당연히 구해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납치한 쿠파와 정이 들었는지 적대관계도 아니며 쿠파의 부하들도 피치공주와 익숙한 듯이 지내고 있죠. 마리오 브라더스의 스토리는 생각보다 심오합니다. 쿠파가 버섯왕국을 침공하면서 마법을 걸었는데요. 이때 시민들이 모두 바위나 벽돌, 포자로 변해버렸죠. 마법을 풀 수 있는 사람은 피치공주뿐입니다. 마리오가 피치공주를 구하러 가는 길에 부수는 벽돌들은 모두 버섯왕국의 시민들이었습니다. 훗날 시리즈가 장기화되고 이 설정이 동심을 파괴시킨다는 우려로 인해 현재는 이 설정이 삭제된 상태입니다. 마리오는 버섯을 먹으면 갑자기 키가 커지는데요. 마리오를 강하게 해주는 이 버섯의 정체는 바로 독버섯입니다. 실제 모티브는 광대버섯으로 먹은 사람에게 환각을 일으키는데 주변의 사물들이 제멋대로 보이거나 몸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등 착시를 일으키죠. 마리오의 쌍둥이 동생 루이지는 마리오 브라더스 게임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당시엔 체형과 외모가 똑같았고 색깔만 다르게 나오는데 시리즈가 이어질수록 큰 키와 홀쭉한 외모로 바뀌었죠. 그리고 형 마리오와 달리 데이지 공주와 공식 커플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선
간혹 루이지가 아닌 마리지로 불리기도 하는데 1992년 SBS에서 공연된 슈퍼마리오 애니메이션의 영향 때문이죠. 현재 나오고 있는 슈퍼마리오의 음악은 일본 작곡가 건도 고지가 작곡한 곡으로 무려 125주 동안 빌보드 차트에 올라왔었던 우류의 명곡입니다. 마리오의 숙적이자 전통적인 최종 보스 쿠파의 이름은 놀랍게도 한국 음식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처음엔 비빔밥과 육회 등의 이름으로 지으려고 했으나 국밥의 어감이 더 강렬하다고 느껴 지금의 쿠파가 되었죠. 슈퍼마리오 브라더스엔 많은 쿠파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쿠파로 변장한 부하들이라는 설정이고 다른 시리즈에선 아들과 딸을 포함한 7명의 자식들이 등장하는데요. 점점 설정 오류가 심각해지자 현재는 친자식이 쿠파 주니어뿐이라고 바뀌었죠. 쿠파가 피치 공주를 납치한 이유도 쿠파 주니어에게 새엄마를 만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슈퍼마리오 월드에 첫 등장한 요시는 귀여운 외형으로 현재까지도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공룡의 외관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거북이입니다. 또한 하나가 아닌 여러 마리인데요. 요시 아일랜드에 수많은 요시족들이 살고 있다는 설정이죠. 슈퍼마리오를 배경으로 만든 질사 영화가 있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게임 원작을 기반으로 한 영화였으며 당시 4,800만 달러의 제작비를 투입한 대작 영화였죠. 하지만 원작의 동화 같은 느낌과 달리 매우 어두운 편이며 귀여운 군바들은 거대하게 등장하고 귀여웠던 요시는 주라기 공원에 벨로시랩터처럼 등장시켰습니다. 최종 보스 쿠파는 쿠파인지도 몰랐던 사람들이 대다수였으며 마리오 역할을 한 밥 호킨스는 영화를 촬영하면서도 게임 원작인지조차 모르고 있었죠. 결말에선 루이지가 피치 공주와 이어지는 원작 파괴로 현재까지 흑역사로 남아있습니다. 마리오가 벽돌을 부술 때 머리로 부수는 게 아닌 사실 주먹으로 부수는 것입니다.